와. 아니, 트래킹. 이거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기획도 없이. 네. 이게 기획이죠. 마음대로 해요. 스러. 너 자꾸 생얼 못 생겼다고 해. 이거 아니야, 알지. 아, 나한테 근데 진작에 몇 번 얘기하더라. 둘이 스멀 이거. 야, 제 생얼 진짜 못 생겼다고. 생얼 이런. 야, 진짜 개못됐다 진짜. 아, 맞아, 맞아. 똑같아, 생얼. 아, 이건 아니지. 아, 생얼 자꾸. 제 생얼 뭐든. 저게 너무 진심으로 계속 얘기를 아니, 하니까. 진심으로 아니야? 아, 근데 나 자꾸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점점 보는 볼수록. 아니, 존나 생얼이 이게 똑같다. 잘못했어. 아, 나 뭔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는. 생얼이 이거랑 똑같다고. 형님. 저희 연말에 서로 사람들 챙겨주는 거 한번 하면 돼요? 많이 또? 네. 재밌을 것 같잖아요. 참고로 작년에 했을 때 도동 씨가 그 마니또가 발표된 순간에 저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줬거든요. 제가 미안하다. 그냥 벌칙이 있었어요. 안 챙겨주는 아, 맞아. 워스트 맞다, 맞다. 사람한테 이 둘 빼면 저는 이렇게. 전 작년에 재열 씨였는데. 근데 운도 신기하다. 이 마니또에서 내가 강대희 마니또. 내가 재승님이었어. 맞아, 나 부사장님. 만들어 올게요. 뭐 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우리끼리 행복한 건가?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그 철사 생활 담비 같은. 그쵸. 안에서 사장님. 오, 제발 나만 뽑지 말더라. 아, 제발 행복하고 싶어. 공기동 정재열 시작이 대작전이네. 아, 제발. 아니, 말하면 안 돼요? 혼자만 알고 끝날 때 공개하는 걸로. 언제까지요? 다음 31일까지. 아, 나 진짜 현수한테 미안해서 못하겠어. 나 밖에서 나왔어. 진짜야? 미쳤다. 아, 섞어줘 제발. 아, 섞어줘. 아, 나도. 와. 잠깐만, 제가 섞어. 와, 미쳤다. 너무 싫었냐? 자, 고정이에요, 이 사람으로. 이렇게. 웃지? 어, 불쌍해. 보여줘도 돼? 난 참고로 얘기하면 하루에 10마디 이상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아... 야, 나는 밖에서 나와서 다시 넣었어. 그냥. 네? 나는 이 자리에 있어. 진짜? 재밌니? 낮이 더. 카메라에 공개하는 게 낫잖아, 이거? 아니야? 조윤형만 알게 아, 해자. 진짜? 여기 앉아 먹어. 여기 앉아 먹어. 딴 사람들 여기 보지 마세요. 자, 잘 봐. 봐봐. 내가 누구 뽑았는지. 재밌는 사람이야? 개새끼 나 아니야? 부장님? 아. 재밌네요. 아, 또 나는 나 진짜. 너 그러면 너 운명이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락방 스타 강사 똥토쌤이란다. 잘 집중하렴. 릴레이위크 2주차 기간은 이렇게. 이 모든 게 22% 할인이란다. 신상품 있으니까 잊지 말고 체크하기. 본인만 보시고. 자, 여러분, 대망의 마니또 공개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기가 받은 품물을 가지고 이렇게 주방으로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희용님,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희용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둘, 셋. 현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알고. 어. 저요. 아, 진짜. 진짜 자기가 멀긴 멀다. 아, 진짜. 저 짠물을 먹었거든요. 나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이거 뭐야? 2021년 마지막 날 달달하게 잘 저어서 드세요. 파이팅. 어,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 하루에 10마디 이상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 있어. 진짜? 재밌니? 낮이 더.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그 철사 생활 담비 같은. 그쵸, 그쵸. 누구지? 오케이, 그냥 넘어갑시다. 은지. 저는 오늘 받았어요. 아, 방금 방에 아침에. 네. 이거. 소름 났고 많이 잠. 그 소름 났던데 아침에 은지가 이거 하나 보고 극대 놀랬다고.
황급히 또 이게 뭘 와인이랑 다음에 이렇게 사서 주셨다고. 하겐다즈랑 와인. 근데 이거 안타까운 게 나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매일 마실 거네. 은진이 진짜 모르는 사람. 와인도 저 레드와인 안 먹는. 와 누구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기억 왔어요? 네, 네. 진짜요? 본인이 써요. 은진 누구 같아요? 재현님. 아, 희현은 누구 같아요? 누가요? 저? 어. 저 앉은 사람. 희현이 맞는데. 일단 받은 거 받은 거 보여주세요. 받은 거 좀 따주세요. 마음을 받은 거 같아. 누가 피드백 좀 빨라지지 않았어? 내 피드백 내 좀 최대한 잘 희현은 모르는데 받은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말도 최대한 많이 막 마이추 이런 거 아니야? 저 레드와인 안 먹는 거 마음을 받은 거 같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은지 씨가 나한테 선물 주신 분 나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뭐야? 아 짜증나. 왜 그래요? 아니 맞아요. 어? 둘이라고요? 어 생활콤은 제가 드린 거고요. 은지 씨의 진짜 마이또는 여기. 그렇죠. 아 그럼 진짜 마이또기? 희현 씨의 진짜 마이또는 서로였어요. 와. 와. 참 민망하네요. 네. 진짜 안 주셨구나. 진짜 안 걸려? 저 그때 새콤달콤도 주셨고요. 아~ 그리고 새콤달콤이랑 칭찬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네. 선물이. 진짜? 급하게 좀더 목도리 그거 갖고 싶다 그래. 땅이다. 근데 참고로 재현 씨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지금 그래. 이리 바빠가지고 제이 씨가 깐 제이 씨가 걸린 거거든요. 네. 한번 까봅시다. 제이 씨가 누구예요 사실? 어 예뻐. 희현이 좋아하는 색감이네 또. 언제까지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네. 아 너무 기분 좋겠다. 너무 예쁘다. 목소리가 너무 예뻐. 진짜. 네. 많이 또 한 2년은 쉽시다 이제. 맞아요. 이제 마피아 할까요 마피아? 마피아요? 한 달짜리 스파이를 찾는 회사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 마피아가 이겼는데요? 제가 마피아 대장이거든요.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 가세요. 하여튼 이재승이 문제야. 재밌게요. 뭔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망해요?